리딩 버디 1 4-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 표시해 두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let's make a salad 하고 있죠. Let's make a salad. Let's make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Let's make a salad. 하나의 샐러드를. 그래서 let'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Let's 뒤에 하다시가 옵니다. Let's 뒤에 이렇게 뭐뭐 하다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해보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Let's make 우리 만들어보자 샐러드를. 그 다음에 what goes 무엇이 가냐 이 말이죠. 무엇이 가니 into a salad 어디 속으로 샐러드 속으로 그러니까 샐러드 속에 뭐가 들어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nto a salad 샐러드 속으로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입니다 영어로는. So what goes? 무엇이 가냐? Into a salad. 샐러드 속으로. 여기에 goes 되는 거.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무엇이 가니? go가 가다 라는 하다시니까 원래는 do가 숨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what이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다시 앞에 he나 she나 it, he나 she나 it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오면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what goes, 무엇이 들어가냐 into a salad, 샐러드 속으로. 자 그러면 이제 샐러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샐러드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is하고 that하고 these하고 those를 자세하게 설명하겠답니다 선생님이.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is is green lettuce.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야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this의 뜻은 이것 이런 뜻으로써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얘기할 때 쓰죠. 가까이에 있는 거 가까이에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이것은 green lettuce 초록색 양상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green, this is green lettuce인데 into a salad 속으로 goes 하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green lettuce goes into a salad죠. green lettuce가 뭐한다? goes 한다. 어디 속으로? into a salad 속으로. into 하면 뭐뭐 속으로 란 뜻이죠. 그러니까 into a salad는 salad 속으로 란 뜻입니다. 그리고 this is green lettuce 이건 초록색 양상추인데 초록색 양상추 들어갈 거야 salad 속에. 그 다음 that is an orange carrot 저것은 대세 뜻은 저것 이란 뜻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개인데요 한 개인데 조금 멀리 있는 느낌입니다. 뭐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저 그래서 우리말로 저것이라 그래요. th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이것 that은 멀리 있는 거 한 개니까 저것 이것 저것 this that that is an orange carrot 저것은 하나의 주황색 오렌지라는 과일도 있지만 색깔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건 또 과일 오렌지가 아니고 주황색이란 뜻이에요. 주황색 당근이죠. 저건 한 개니까 한 개 들어가요. 한 개 한 개 들어가니까 on 여기 on아 on인데요. 이게 오렌지 할 때 우리 여러분들 그 자음 모음 알죠? 자음 모음 할 때 오 소리가 모음 소리죠. 모음 소리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on을 씁니다. 그래서 저것은 하나의 주황색 당근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That is an orange carrot. 자 this하고 that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 개이기 때문에 그것 이란 뜻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앞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is가 여기 있는 거죠. It is green lettuce. It is an orange carrot.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니까 it 대신에 this 쓴 거고요. 멀리 있는 거 한 개니까 it 대신에 that을 쓴 거예요.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공통점은 한 개라는 점.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고 저것은 한 개의 주황색 당근이다. 자 상추는 셀 수가 없나 봐요. 상추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란 뜻의 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근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란 뜻의 언을 썼습니다.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고 저것은 한 개의 주황색 당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음 문장 These are red tomatoes. 저 이것들입니다. These는 이것들 이것들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근데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냐? 가까이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이것들이라 그랬죠, 우리말로. 이것들이 영어로 these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 저기 빨간색 토마토 여러 개 들어가니까 여기에 여러 개라는 뜻의 these를 썼어요. These are red tomatoes. 여기 여러 개니까 여기 s 붙여서 토마토들 하고 있죠. 빨간색 토마토들이야. 이것들은 빨간색 토마토들이야. These are red tomatoes. 오케이, 그 다음에 those are white onions 하고 있죠. those의 뜻은 저것들입니다. 저것들도 마찬가지 한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죠, 여러 개. 여러 개인데 저것들이란 뜻이니까 좀 어디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느낌이죠. 멀리 있는 여러 개는 thos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ose are white. white도, orange도, red도 전부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이네요. green도 색깔을 나타내네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흰색 이러죠. green, orange, red, white. 샐러드가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쁘겠네요. 오케이, 저것들은 흰색 양파들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양파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니까 복수형이라고 했죠. onions, 양파들 하고 있죠. 자, these 가까이 있는 여러 개죠. 이것들이죠. those 멀리 있는 거 여러 개죠. 그래서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they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여기에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여기 they are죠. 그래서 여기는 is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are red tomatoes. 여러 개니까 여러 개고 여러 개랑 어울리는 거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red tomatoes. they are white onions. 그것들은 빨간 토마토고 그것들은 하얀색 양파들이야. 근데 뭐 they 그것들 이런 they 대신에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드니까 얘는 these 썼고요. 얘는 those 썼는데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they고요. 그래서 they are 비동사는 are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oops 이런 이런 거죠. 이런 뭔가 좀 놀란 상황일 때 쓰죠. Not a little green worm.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자 조그만한 초록색 애벌레는 not 안돼이 말이죠. 여기 들어가면 안돼이 말입니다. 초록 애벌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애벌레 여기 어디 있나? 아유 여기 있네. 여기 애벌레 찾았어요? 여기 있네. 됐습니까? 얘는 이제 쏙 빼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있죠? 요거 그린 레터스네요. 그린 레터스 너무 많아서 셀수 없나 봐요. 그래서 어나 언 같은 거 하나란 뜻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this is green lettuce. 그다음에 뭐한개 들어가는 거. 한개 여러 개로 잘랐네요. 여기 당근. That is an orange carrot. 오렌지 캐럿 막 잘라서 넣었어요. 한개 넣었어요. 그다음에 토마토 여러 개 넣었죠? These are red tomatoes. 그다음에 양파도 여러 개 넣었어요. Those are white onions.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뜻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것 여기에도 필기할 것들 선생님이 여기까지 필기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도 새로운 거 있으면 필기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할 것도 새로운 것들 처음 알게 된 것들은 꼭 필기하세요. 자, 먼저 어느 부분 설명할 거냐면 Let's make a salad에서 let's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다 같이 뭐 하자란 얘기할 때 쓴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let's는 함께 뭐뭐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let 뒤에 하다시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let's 뭐뭐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 함께 뭐뭐를 하자고 제안할 때 let's 뒤에 하다시를 넣어서 표현하면 되고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let's make니까 우리 만들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거기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한 다음에 가다라는 하다시 넣으면 되겠죠? go 하고 거기에 there 하면 되겠죠? let's go there 하면 우리 거기 가자. let's 뒤에 가다라는 하다시 넣고 there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let's go there 우리 다 함께 거기 가보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점심 먹자 하고 싶으면 let's 한 다음에 먹다 eat이죠. 점심 lunch let's eat lunch 하면 let's 뒤에 하다시 eat 넣고 let's eat 우리 먹자 let's go 우리 가자 Let's eat. 우리 먹자. 뭐 먹을까? 런치 먹자. 점심 먹자.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축구하다. 우리 축구하자. 이러고 있는데, 축구하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축구를 하다는 play soccer에요. 그러면 우리 축구하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Let's play socc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lay가
하다시죠. 그러니까 let's play 하면 우리 플레이 하자. 뭐를? 사커를 이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그래서 다 같이 뭐 하자 할때 let 뒤에 이렇게 가다, 먹다, 플레이 하다라는 하다시 넣으면 되고 우리 본문에는 let's make 우리 만들자. 뭘 만들까? 샐러드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는 뭘 설명하게? this, that, these, those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지시사라고 합니다. 뭐 지시하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지시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 가까이 있는 거한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우리말로는 이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는 this였죠.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우리말로 저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것은 영어로 that이었죠. 자,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앞만 길어봤자,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얘들 th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tha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하고 똑같이 is죠. 그래서 this is, that is, it is 이렇게 얘기 표현하죠. 이것은 뭐뭐다 할때 this is, 저것은 뭐뭐다 할땐 that is, 그것은 뭐뭐다 할 때는 it is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와 뭐의 공통점? this와 대세 공통점은 바로 뭐다? 몇 개다? 한 개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어떤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뭐 이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면 히겠고요. 어떤 여자 한 명은 쉬겠죠.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를 쓰고, 그 다음에 하다시를 쓸 경우에도 하다시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간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this go 하면 안 되겠고 이 속에 does를 집어넣어서 this goes 하면 되겠죠. 뭐이 버스가 간다 하고 싶으면 this bus goes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This is a book 하면 되겠죠. 여기에 책셀수 있는데 하나니까 하나란 뜻의 a를 넣었죠. 그래서 this는 it 하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it is a book. 그것은 책이다.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스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this bus는 이 버스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거기에 간다고 똑같죠? 그러니까 it이니까 it go겠다, it goes겠다. This bus, it goes there. 그래서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this bus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쵸? 이것들이라 그러죠. 이것들은 영어로 뭐였습니까? these였죠. these.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저것들 이러죠. 저것들은 뭐였더라? those였죠. 이것들은 these, 저것들은 those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란 뜻의 these와 저것들이란 뜻의 those의 공통점은 바로 이번에는 몇 개란 점이다? 여러 개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고 they로 바꿔 쓸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they are 쓰겠죠.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이번엔 does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어서 하다시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것들이네요. 저것들은 책들입니다. 자, 저것들이니까 한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 여러 개니까 여기에도 책들이라고 여기 S 붙여놨죠. 그러면 those는 앞만 길어봤자 they하고 같으니까 they are books 하듯이 those are books 하고 있죠. 여기도 여럿의 형태를 꼭 써야 돼요. 여럿의 형태. 이거를 다른 말로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복수 형태. 이름씨가 여럿인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 얘기를 만들어 볼까? 저 자동차들이 거기에 간대요. 그렇죠? 그럼 저 자동차 좀 멀리 있나 봐요. 그래서 those cars 하고 있죠. those cars. 뭔가 가리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시사라고 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those cars는 저 자동차들이고, 이게 그것들이 거기에 간다고 똑같죠? 그러면 those cars는 앞만 길어봤자 they고, 그러면 they go죠. 이번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지.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서는 안 된다. they go there죠. those cars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this 뒤에 is 가 와있죠. This is green letters. That is on. 여기에 that is 뒤에 하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on 써서 여기도 s 안 붙었죠. 하지만 these하고 those는 여러 쓰니까 tomatoes, onions, 토마토들, 뭐 양파들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또 있나요? 또 없는 것 같네요.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does가 들어가는 경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두가 기본적으로는 두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두가 숨어 있다가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저 그럴 때 다시 두가 튀어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간다 하면 누가 뭐 한다? 내가 간다. 누가 다를 항상 붙여놓는다 했죠. 영어에서는 누가 내가 뭐 한다 간다. 누가 다 아이가 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아이가 고 한다. 어디에 there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간다. 아이가 고 한다. 선생님이 영어에서는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다를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근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아니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이렇게 딱 숨어있는 거예요. 얘가 가다 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딱 숨어있다가 이제 자, 너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다. 그럼 너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Do you go there?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가 너로 바뀌었죠. 그러면 I가 you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속에 숨어있던 두가 요렇게 앞으로 나오고 Do you go 하는 거죠. Do you go 하면 너는 가니가 된 거예요. 속에 숨어있던 두가 요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는 I go인데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Do you go 하는 거죠. Do you go? Do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거기 가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럼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I don't go there.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간다가 I go인데 여기에다가 안 간다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죠. 그럼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랑 합쳐져서 do not을 만들고 do not은 줄여서 don't가 되고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don't go there. 그런데 하다시의 주인이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뭐인 경우에 he나 she나 이신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고 does가 숨어있게 되고 하다시 끝에 s가 붙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가 거기 간다라는 표현은 my dad go there가 아니고 my dad goes there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my dad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go다 he goes다 he goes 하듯이 my dad goes 해야 된단 말이에요. my dad goes there.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너의 아빠가 거기 가니? 라고 묻고 싶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요렇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my dad는 your dad로 바뀌겠죠. 그래서 너의 아빠가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es your dad go? 그렇죠? Does your dad go there? 하면 되겠죠. 자, 너무 길고 어려우면 얘를 he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는 거기에 간다가 he goes there였어요. he goes there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는 거기에 가니 your dad도 안만 길어봤자 he고 my dad도 남자 한 명이니까 다 he죠.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가니 하려니까 he goes there. 원래 그는 간다가 he goes였는데 그가 간다였는데 그는 가니 하려니까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그는 가니 does he go가 되는 거예요. does he go there. He가 your dad 대신 왔으니까 Does your dad go there? 예, 이렇게 했더니 나의 아빠가 거기 안 간대요. 그렇죠? 나의 아빠가 거기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은 나의 아빠도 안만 길어봤자 그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똑같죠. 그러면 그가 간다가 he goes였죠. he goes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간다는 he goes였는데 그가 가지 않는다 하려면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고 그럼 원래는 do가 나와서 don't가 만들 텐데 이건 이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그는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doesn't는 does not의 줄임말이에요. he does not 빠져나왔죠. 이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모습인 go. he doesn't go there. 그래서 my dad
doesn't go ther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My dad가 doesn't go there. 나의 아빠가 거기 안 가. My dad, he죠. 그러니까 he doesn't go there의 규칙대로 만들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답하기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오케이, 묻고 답하기. 자, 뭐야?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래? 자, 우리 본문에 있던 문장 중에 몇 개를 불러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장에 This is green letters 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예요 라는 문장이었는데 자, 묻는 말로 바꿔볼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 양상추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초록색 양상추. 초록색 양상추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중에서 무엇? 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 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묻는 말로 바꾸면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죠. 이것이 무엇이니? 했더니 이것은 초록색 양상추야. 서로 묻고 답하는 게 잘 어울리죠. 자, 그러면 이제 green letters라는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러한 what 같은 거 궁금한 건 어디로 간다? 제일 앞으로 간다 했죠? 그 다음에 this is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this is를 묻는 느낌 들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what is this? 하면 이것은 무엇이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reen lette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초록색 양상추. 그럼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이게 what이 되어서 일로 가죠. 무엇이, 초록색 양상추는 무엇이죠? 일로 문장에서 궁금한 거 할 때 제일 앞에 간다 했어요. 그 다음에 this is는 묻는 느낌 안 드니까 this is를 is this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야? 했더니 this is green letters야. what에 대한 대답? green letters. 그래서 묻고 답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뭐니? what is this? 이건 초록색 양상추잖아. This is green letters.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궁금할 땐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This is 묻지 않으니까 Is this 묻는 걸로 바꿔준다. 그 다음 저것은 주황색 당근이다. 요거 가지고 또 묻는 말 만들어 볼게요. 거의 똑같을 거예요. 위에 거랑. 그쵸? 그러면 주황색 당근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을 일단 먼저 묻는 말로 바꾸면 저것은 주황색 당근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죠? 그리고 묻는 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저것은 주황색 당근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황색 당근 an orange carrot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an orange carrot. 그렇죠? an orange carrot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차피 물을 거니까 물음표 붙여줄까요? 그리고 궁금한 말은 일로 간다 했죠. 그 다음에 tha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that is 말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what is that? 저거 뭐야? what is that? 오케이. 그래서 an orange carrot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tha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is that 해서 what is that 했더니 that is that? that is that? 묻는 느낌? that is 묻지 않는 느낌. what is that? that is an orange carrot. 무엇? 주황색 당근. 오케이. 다음 질문. 자, 이번엔 이것들은 빨간 토마토들이다 이러고 있네요. these are red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번에 묻는 말 만들어 보면 빨간 토마토들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또 빨간색 토마토들도 똑같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토마토들이 무엇? 됐으니까 여기 레드 토마토즈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똑같이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건 어디로 보낸다고? what 앞으로 보내고 these are. Oh, these are. 하나도 묻는 느낌 안 들어. 그럼 these are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겠다? are these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무엇? are these? what?
are these? 무엇이니 이것들은? Are these? 하면 묻는 느낌. These are 하면 묻지 않는 느낌. Are these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These are 하니까 마침표 붙이고. 그래서 빨간색 토마토들이란 대답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일로 가고 These are가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These are를 Are these로 바꿔주고 있죠. What are these? These are tomato, red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들은 흰 양파들이래요. 저 왠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저 묻고 답하기. 그럼 똑같이 뭐라고 부를 거냐? 흰 양파들은 무엇? 흰 양파. 저것도 물어야 되니까 이다가 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인이 되는 건 영어에서는 도자가 are those.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할까? 저 인이 만들었어요. are those 했고요. 얘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묻는 말 할 거니까 물음표 붙이고 궁금하면 그래서 are those 하면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했더니 those are white onions. 그래서 are those 하면 묻는 느낌, those are 하면 묻지 않는 느낌. 그 다음에 what, what 서로 어울리죠. 무엇, 흰 양파들. what are those? those are white onions.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green letters죠. 그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d 요렇게죠. 요렇게 green letters는 셀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안 붙인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붙이고요. 하지만 얘는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니까 red tomato 한 개면 이런데 여러 개니까 tomatoes 이것도 여러 개네요. white onions 고요. 여럿이라고 계속 표시해줘야겠죠. 이번엔 당근 여러 개다. 그러면 orange carrot 츠 해줘야 되겠죠. 캐럿츠 돼 있네. 츠 어니언즈 토마토즈 됐습니까? 오케이.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Making a Salad죠. Making a Salad. 오케이. 아이고 좀 잘못 썼네. Salad. 아 잘 썼네. 됐습니까? 자 나중에 하다시에 요거 ing 붙인 것도 설명할 건데요.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make가 만들다죠. 만들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을 조금 바꿔요. 근데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만드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만드는 중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제목은 샐러드 만드는 것이다. 비동사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있는 거 얘기했죠. 여기서 이다라는 뜻이죠. 가장 좋은 제목은 샐러드 만들기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피자 만들기 아니죠. Making a pizza 아니고 Making a salad. 그 다음에 Some lettuce 몇 개의 뭐 약간의 상추 A carrot 하나의 당근 Onions 당근들 그리고 빠진 제목은 재료를 넣으란 말이네요. And tomatoes가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다? 두 들어있다. 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goes가 아니다. they go into the salad. 그것들이 샐러드 속에 들어간다. 샐러드 속에 들어간 재료가 some lettuce, carrot, onion and tomatoes인데 색깔이 있었죠? 요. some green letters 였고요. on 예, 오렌지 들어가 보니까 on으로 바뀌네. on 오렌지 carrot 이었고요. 그 다음에 white onions 였고요. and red tomatoes go into the salad. 그 다음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선 there is. there is의 뜻은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야. 뭐뭐가 있다. 근데 is니까 여기에 한 개겠죠. 한 개. 뭔가 한 개가 있겠죠. there is 한 개가 있다 in the salad. 그래서 a big red worm 커다란 빨간 애벌레가 아니고요. a little green worm 작은 초록색 애벌레가 있어서 잘 눈에 안 띄죠. 똑같은 비슷한 레터스라고 색깔이 비슷해 갖고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렇죠. 그린 레터스 그린 웜이 있었죠. 오케이. 얼른 꺼내야 되겠네요. a little green
warm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2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